방이고요. 안 올까? 안녕하세요, 민규 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구의 진짜 모습, 아이슬란드 브이로그입니다. 이곳은 레이캬비크 시내인데요. 첫날은 수영복을 사러 일정 전에 시내를 들렸어요. 아, 온천이 많은 아이슬란드에서 수영복은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깜빡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까먹지 말고 챙겨가세요. 여기는 골든서클 코스 중 첫 번째로 간 곳인데요. 평지를 가볍게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로 보통 1.7km 정도 걸어서 구경하는 코스인데, 아, 저는 저질 체력이라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앞부분만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게이시르 라는 데 왔거든요. 지금 뒤에 연기 보이세요? 우와. 골든서클 두 번째 코스인 게이시르입니다. 아이슬란드 대표적인 간헐천 지역이고요. 이곳에 가면 진짜 지구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면서 다 사진기를 들고 폭발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대박. 우와. 게이시르 진짜 신기해요. 완전. 가자. 이곳의 온천수가 80도에서 100도씨의 뜨거운 물이라서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한국에서 가져갔거든요. 아이슬란드 게이시르에서 이 먹는 튀김 우동 맛은 못 잊을 거예요. 는 거짓말. 사실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갔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코스는 골든서클의 마지막 장소인 굴포스입니다. 진짜 추워요 지금. 와, 바람도 엄청 불고. 와, 근데 진짜 뒤에 석양도 너무 이쁘네요. 이 한밤중에 저희는 어딜 가는 걸까요? 바로 시크릿 라군입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 남쪽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지열 온천 중 하나인데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더욱 매력적인 곳이에요. 아, 진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데는 온천만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또 가고 싶어요. 다음은 셀레란드 포스입니다. 코 보이세요? 진짜 커요, 여기. 이 폭포는 특이하게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계단이 있어서 꼭 무비를 챙겨가야 돼요. 여기 물이 엄청 튀겨요, 지금. 지금 뒤에 상황은 여기서 폭포가 물이 엄청 튀깁니다.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뒤에 지금 폭포 뒤로 왔거든요. 와, 이거 우비가 완전 써도 다 젖어요. 완전히 여기 지금 폭포 뒤쪽으로 온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어. 뒤에서 보는 폭포의 모습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좀 춥네요.
지금 완전 생쥐꼴이에요. 아, 무슨 극기 훈련하고 온 것 같아요. 아, 머리 봐. 진짜 멋있네요, 여기. 폭포 뒤로 들어가 보는 경험도 해보고. 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아이슬란드 여행 한번 꼭 와보세요. 정말 너무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슈퍼마켓 들렸어요. 오늘 먹을 것도 조금 사가지고 쇼핑해볼게요. 저녁 식사 거리를 장보러 왔는데요. 이날 메뉴는 신선한 샐러드와 요거트, 파스타, 돼지고기 스테이크였어요. 여기는 요거트도 종류가 진짜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도 구입했죠? 오늘 먹을 것은 교아입니다.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직접 해먹으니까 식비도 많이 안 나가고 되게 또 맛도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물가가 비싼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렇게 숙소에서 밥을 직접 해먹는 거 강추합니다. 지금 스카프타펠 그 빙하 트레킹 가는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있어가지고 멈췄는데요. 여기 완전 다른 나라 세계 같아요. 도대체 이 이끼가 잔뜩 껴가지고 지금 전체 오는 길 내내 이랬거든요. 지형 이게 자세히 보니까 다 이끼예요. 빙하 트레킹 체험하러 갑니다. 빙하였어요. 벌써 지쳤어요. 여러분 지금 저 빙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와, 진짜 내 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처음엔 너무 추웠는데 하다 보면 되게 더워져요. 옷을 좀 얇게 입고 올걸 그랬나 봐요. 대단 대단. 대단. 빙하를 먹고 올까요? 이곳은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는 지금 레이니스 피라라는 곳인데요. 하늘이 진짜 파래요. 햇빛이 비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비현실적. 와, 진짜 지구 아닌 것 같은 느낌. 주상절리가 되게 멋있는 곳이에요. 층층층층 이렇게. 이곳은 주상절리도 너무 멋있지만 바로 앞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노을은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사진에서만 보던 핑크색 하늘? 그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드디어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자기 뭐하게? 그리고 이날은 요쿨 살론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요쿨 살론이라는 데고요. 뒤에 보시면은 빙하 보이세요? 여기. 하늘색? 소다색이에요.
너무 멋있네요. 가이드 언니가 보트 위에서 안전수칙을 이야기해줍니다. 물은 정말 추우니까요. 드디어 자동차 갔던 보트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보트가 됩니다. 아. 내 생애 빙하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진짜 지구의 겨울을 보니까 점점 빙하가 많이 녹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제가 직접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이제 보트 투어 거의 다 했고요. 끝이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보트 투어는 진짜 단추. 완전 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빙하도 맛보게 해주거든요. 아까 사진으로밖에 못 찍었는데 빙하도 맛보고, 사실 그냥 물 맛이긴 한데. 그리고 방금 물개도 봤어요. 물개. 어? 안절해요. 얍. 언니의 마음인가 봐요. 다음으로 저희가 찾은 곳은 빙하가 보석처럼 반짝이는 곳, 다이아몬드 비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비치라는 데고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빙하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 빙하 떠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뒤에? 이 빙하들이 떠내려와가지고 떠다니던 유빙들이 파도에 밀려와 해안가에 보석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이곳 이름이 다이아몬드 비치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아이슬란드 여행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코스인 블루라곤입니다. 여러분, 여기 블루라곤 들어왔습니다.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유경아, 어? 여기 좀 더 뜨겁다, 날씨. 그래? 온도가. 오. 물에만 떠 있어도 뭔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 정말 황홀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이 만든 다양한 풍경들을 감상하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지구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아이슬란드 여행. 그 어떤 창조물보다 아름다웠던 지구 그대로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오키도키요. 안녕. 솔직히 이 정도는 써줘야 아이슬란드 행사지. 이거 내려볼까? 왜 내려? 유사시에는 이걸 내려서 쓸 수도 있어. 좀 귀엽게 보이고 싶은 날.